네, 이슈톡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벌써 2년이 넘었어요. 그죠?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게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지는데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뭐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이 대부분 해제된 것 같은데요. 이제 팬데믹에서 엔더믹으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일상 회복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사적 모임 인원 몇 명이냐, 4명이었다, 6명이었다 이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그런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고요. 행사, 집회는 이제 인원 제한 없이 이제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일부터는 영화관 그리고 공연장에서 취식도 이제 가능해집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행정명령이 이제 2020년 3월에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좀 운영 제한을 하면서 시작됐었는데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되는 것이 약 2년 1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하지만 정점을 지났다라는 이제 판단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고요. 오미크론 이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기존 거리두기 체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해서 1급 그 감염병으로 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해제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팬데믹에서 그냥 엔데믹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존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거 저이 1급에서 2급으로 낮췄나요? 아, 네, 단계를 낮춘 것보다도 이제 그 거리두기 해제를 완화를 하면서 이제 엔데믹에 대응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정부의 방침입니다. 사실 뭐 지난주에도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그 이제 기자 간담회를 열었었는데 그때 이제 오미크론 이후에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었는데 코로나19와 함께라는 말로 이제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를 이제 규정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체계 전환은 단순히 감염병 등급 조정이나 방역 완화가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 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간 이어지면서 이제 그 거리두기가 이제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했었잖아요.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의 이제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더 이상 이제 이거를 그대로 둘 수가 없다. 이런 것도 좀 이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정부는 그런데 이제 강력한 신종 변이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다시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다고 하면은 다시 거리두기나 재택 진료 같은 거를 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뭐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부의 거리두기 전면 해제 결정에 대해서는 사실 엇갈리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엔데믹으로 가야 된다는 전문가가 있는가 반면에 다시 이제 이걸 해제하게 되면은 다시 확산세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좀 있어 반반 정도가 있다. 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고위험군에 대해서 지금 잘그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네. 뭐 관련 지어서 이제 주식시장을 우리가 돌아보면 최근에 보면 주식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리오프닝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해도 리오프닝 수혜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화장품 업체 클리오죠. 이제 클리오가 전거래일보다 9.62%나 오른 21,650원에 마감을 했고, 이 밖에도 뭐 토니몰이나 제이준 코스메틱,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등도 4에서 7% 정도 강세를 보여가지고 아마 증시가 사실 뭐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이게 리오프닝 주가 좀 부각이 됐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패션 관련 유통주, 뭐 휠라 홀딩스나 코엘 패션, 베럴 등도 이제 3에서 5%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좀 리오프닝 수혜주가 강세를 보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사실 뭐 오늘 증시만 떠나서 그냥 백화점에서는 이달 초부터 좀 온기가 보였다. 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봄 세일 매출이 이제 작년보다 대체적으로 20% 이상 늘어났다고 해서 매출 측면에서는 이미 좀 반영이 됐다.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장 벗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이제 실외 마스크를 벗는 거를 검토해 보겠다. 이런 건데 만약에 이 마스크를 벗는 것까지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한번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색채 화장 같은 거를 더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주식 같은 것들이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 우리 이광수 기자님 이 시간에 늘 나오셔서 그 IPO 공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